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그마의 입문급의 모델이죠. 000 TC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이 TCE 모델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, 드레드넛의 DTCE, 그 다음에 이제 GA바디의 GTCE, 그리고 요 OM바디의 000 TCE,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이게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RCE라는 이름으로 모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. 2017년에 사이티스 개정 이후로 인디언 로즈우드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목으로 틸리아라는 목재로 이제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TCE라는 모델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틸리아 T 그리고 이제 커터웨이 일렉트로닉스 픽업,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DM 000M 이런 모델에 초코파니 틸리아로 바뀌고 커터웨이 픽업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 모델인 거죠. 상판은 가장 많이 쓰이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판으로 되어 있고요. 상판의 장식이 아주 심플합니다. 이 바인딩 자체도 아예 없고요. 그냥 나무와 나무를 그대로 붙여놓은 그런 형태고, 이 사운드홀 주변에 로젯만 있는데, 이 로젯도 다른 뭐 고급 모델들처럼 홈을 파고 뭐 선이나 아니면 자개를 박아 넣은 게 아니라 레이저로 파낸 심플한 방식의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축구판은 틸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목재고요. 얼핏 봐서는 인디언 로즈우드와 아주 닮았어요. 색깔도 그렇고 나무 겨울 모양도 많이 닮은 편이긴 한데, 인디언 로즈우드에 비해선 이 짙은 색과 밝은 색의 그 경계가 아주 선명하고, 그리고 결이 아주 고든 느낌의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판의 브릿지, 그리고 이 지판재는 이 시그마의 모델들은 다 인디언 로즈우드 브릿지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, 이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, 인디언 로즈우드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로 바뀌었어요. 마이카르타는 뭐 여러 가지 직물부터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드는 합성재인데, 친환경 소재로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, 최근에. 근데 지금 이거는 색깔이 아주 까맣게 나와서 얼핏 보면은 그냥 질 좋은 에보니가 아닌가 착각될 정도로 그런 결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시그마는 이 새들 너트는 전 모델 다 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너트는 43mm 폭을 가지고 있고요. 최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타들 중에 뭐 44.5mm의 이런 넓은 지판을 가진 기타들이 많았는데, 이제 반대로 43mm의 좁은 지판의 기타라서 체격이 작은 분들, 그리고 손이 작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, 애초에 기타 컨셉과 가격대 자체도 입문 단계의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거기에 딱 기능성만 강조해서 커터웨이, 픽업 이렇게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최근에 시그마 기타들 로고가 옛날에 그 마틴스럽던 그런 폰트의 로고에서 바뀌어서 큼지막한 대문자로 로고가 많이들 바뀌었는데, 이 모델은 글자가 써 있진 않고요. 이것도 마틴에서 쓰였던 로고긴 한데 이렇게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엔 시그마 기호가 박혀 있는 은색 헤드워싱이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소리는 관심 있는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시그마는 이제 뭐 국내에 유통되는 탑솔리드급 정도의 기타들 중에서는 중저음이 거의 제일 잘 나는, 대신에 반대로 밝고 선명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000 TCE 이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OM의 크기이기 때문에 큰 바디가 부담스러운 체격이 작은 분들, 여성분들이 많이들 찾으시겠죠. 그러면서도 43mm짜리 좁은 지판이기 때문에 이제 손이 작은 분들도 부담 없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